241쪽, 이제 17장이에요. 자공이욕거고혹이라고 읽어요. 자공이욕거고혹삭지향한데 국사지래는 고자의 천자상 이계동으로 단내세 12월지 삭우 제후어든 제후의 수의 장지 조묘하고 월삭즉 이특양으로 공묘 고묘라고 해요. 고묘하야 정의행지라 희는 생생냐니 노자문공으로 시불시사기 유살유공차양구로 자공이 요커지람 제왈사야 이에 기양가 아에 기대하노람 에는 유석야니 자궁이에 계속히 무시리 망비남 연이나 예수패라도 양존이면 유특이 지지 가보건이연이와 야평거 기양즉 차례수망의님 공자소이석지람 양시왈곡사근 제후소이 분명어 군치니니 예지태자람 노불시사귀나 연이나 양존즉 곡사지명이의 미미니 기시를 인가거니 자부자수이석지야람 이 구절에서 아낄 애자, 예도 애자, 애래 존양이라는 성어가 나왔어요. 보존할 존자, 양양자. 예를 아껴서, 애래, 예를 아껴서 존양에다 양을 늘어갖다 기생을 시킨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공이 욕허 곡삭지 희양한데. 아마 이거 봐서는 자공이 희양, 희생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였을 것 같아, 그죠? 자공이 곡삭을 할때 쓰는 그 희생으로 죽이는 양이지요. 그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곡삭은, 거기 나와 있지만, 서경에 보면, 수많은 사실은 서경은,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쭉 내려오는 했던 거를 쓴 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옛날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시간이었거든, 시간. 시계,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잘못 정해주면 곤란한 거잖아요. 농사가 주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뿌리는 시기를 잘못 맞추면 결실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천자가 한 역할 중에 각 나라의 제후들한테 곡삭, 즉 초하루가 언제인지 시간을 정해줬거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이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기상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 문산기상대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 중앙에서 했거든. 그걸 가지고 각 지방에 보내준 그런 격이라고. 그래서 이그 초하루가 쭉 정해진 거를 갖다가 놓고서는 이그 태묘 같은 데 이게 묘에다가 사당에다가 잘 보관해 뒀다가 매월 초하루에 그달 일진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럴 때마다 양을 희생으로 잡아서 거기다 바치고서 예를 한 다음에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나라에서 문공 때부터는 이거를 안한 거야. 안 하고서 매월 초하루마다 양만 갖다가 죽이는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저 양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죽이는 양을 희생으로 썼던 양 하는 그 의식을 없애려고 한 거지. 그게 이제 자공이 욕거 곡삭지 희양이에요. 자공이 그 곡삭의 이제 초하루를 고하는 거니까. 왜 곡이라고 하냐면 친히 임금을 보고서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후가 사실은 임금을 직접 뵈면서 그 곡사 그 저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없애려고 한 거야. 곡삭지례라는 것은 옛날 천자가 항상 계동은 이제 맹중계 이렇게 따지니까요. 그게 아니라 맹중계 그러니까 맹춘, 중춘, 계춘, 맹동, 중동, 계동 12월이라는 뜻이에요. 12월 달에 반, 내세, 12월지, 사고, 재우거든. 그 다음 연도 그 12월 12달에 초하루를 재우한테 반포해 준 거야. 반포해 주면 제후가 수의 장지 조묘하고 제후들이 그 반포로 받아온 그것을 장지 조상의 사당에다가 잘 모셔두고 있고 월삭즉 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특양으로 아주 큰 양으로서 고묘야 사당에 고하고서 청의행지 고할 때아이이 일진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서는 했던 건데 희는 생생이니까 산양이에요 그죠? 산채로 잡은 거 사실 생생이라는 것은 익히지 않은 거예요 생고기예요 사실은 양을 잡아서 바로 그걸 갖다 물린 거죠 노자 문공으로 시 불시 사기 유사 유 공차 양고로 자궁이요 거지라. 노나라는 문공 때부터 비로소 불시상 그 초하루 때그 예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안 하고서 안 하는데도 유사가 그 담당자가 여전히 이 양을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자궁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공자께서 자공이 제자인데 제자가 그런 일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이 이치 전체를 볼 때는 뭐 실마리로 남겨둬야 되는데 자공이 그거마저 없애려고 하니까 제발 사야 여봐라 자공아 이에 기양가 너희 자죠 너는 그 양이 아까워서 그러느냐 이 사랑 애자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째는 사랑할 애, 사랑해. 둘째는 아낄 애. 이렇게.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인데, 예. 아끼다 보면 사랑하는 거지, 아끼는. 그래서 너는 그 양이 아까워서, 양 죽는 게 아까워서 양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냐. 아에 기대하느라. 나는 그 예를 아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네가 안 없앴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애는 유 석이 아니 아낄 석자예요. 자공이 개
석기, 무실이, 망비, 그죠? 자공은 아마도 그 실상은 없으면서 그 허망되게 그 경비를 쓰는 거잖아요. 경비 쓰는 것을 아까워서 한 거고. 그러나 예수패라도 양조지만 비록 그 예는 하지 못하니까 예가 비록 폐지린다 하더라도 양을 바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죠? 그게 양존이지요. 양을 바치던 것을, 희생으로 바치던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유득이 지지이 가 복원이오니와, 그래도 오히려 그것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언제 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 기록은 남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보고서 그것을 복원할 수 있어. 다시 그거를 만들 수 있다. 거기 가 복언 할때 언자는 그것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거니와 약 병거 기양즉 만약에 그 양마저 싸잡아서 없애게 되면 차례 수망이니 이 예가 드디어 없어지게 되니 공자 소위 석지라. 공자께서는 그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을 아까워 하신 거다. 애석해 하신 거다, 이거. 그래서 애래 존양이라는 네 글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물을 아끼는 그것을 애래 존양이라고 한답니다. 양씨왈 곡삭은 최후 소위 품명어 분친이니 예지되더라. 곡삭이라는 것은 최후가 품명어 분친이에요. 왜 군친이라고 했을까요? 임금과 친. 이거는 옛날에 최후로 봉해줄 때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천자라면 그 맏아들은 다시 천자가 되지만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들은 제후로 봉해주니까 임금이면서 부모잖아요. 군친한테 품명, 직접 품명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 예지대자라. 예 중에서 큰 예지요, 사실은. 거기 잔주 잠깐 보시지요. 신한진씨 줄을 보시면. 삭수지 천자하여 장지 조묘. 그렇게 써있지요? 그 초하루라는 게 사실은 달력이죠, 달력. 달력을 수지 천자, 천자한테 받아서 조상의 사당에다가 잘 두어뒀다. 일예행이 존군 존조지 대절 득언이라. 그러니 곡삭이라는 이 예가 이 하나의 예가 행해지면서 뭐가 따라오냐면 존군, 군주를 존숭하고 존조, 그죠? 조상을 존중하는 큰그 예가 거기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곡삭이라는 것은 천자를 높이고 조상을 높이는 그런 예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곡삭의 예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천자도 무시하고 조상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결국엔 그러다 보면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 그치요? 예전에 뿌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근본을 없애는 거니까 제후가 천자를 무시하는 것은 제후 직책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 조상이 없이 그게 되겠어요? 시조가 없이 그게 되겠어요? 이게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근원을 없애는 거니까 결국 나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글귀만 가지고서는 그런 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곡삭의 이치를 잘 모르면 그게 그런 거라는 걸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노불시삭이나 지금 현재 노나라에서 이 곡삭의 예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양존 즉, 그 양을 매월 이렇게 바치다 보면, 곡삭지명이 미민.
아, 저거는 곡사학을 할때 쓰는 거야 라는 그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키시를 인카거니 그 실상을 그 명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니 자 부자소이 석재라 이 점이 바로 공자께서 해석해 하신 거다 이거지.